자, 7번입니까? 7번. 2009년도 국가직 7급입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눈을 뜨고, 눈을 크게 뜨고 막 문장을 밑줄을 보니까 답은 나오는 문장이죠. 안 나왔어요? 자, 1번에는 to arrive가 있어요. arrive는 자동사라겠죠?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라겠지? 근데 arrive가, 자, arrive는 자동사. reach는 무슨 동사? 타동사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understanding of가 있죠? 됐어요? 만약에 of면, of가 있으면 뒤에도 명사, 앞에도 명사면 되겠지? 자, understanding이 명사면 끝나는 문장이야. 자, 3번에 that 봤죠? that 봤어요? 자, 주어가 없죠? 무슨 격? 주격. 앞에 보니까 subject matter가 있지. 이해 돼요? 이건 선행사를 찾아라는 거네. 앞에 명사를 쭉 봐봐요. 명사가 복수 명사가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지. subject matter가 명사 하나, understanding 명사 하나, 그 다음에 없잖아. 그죠? 문장, 앞에 문장 전체를 받았다 해도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잖아. 눈만 크게 뜨고 있었으면 이것은 문장을 맞을 수 있는 문장이야. 자, 4번은, 자, 비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on이 있죠. 보호를 찾아라는 거지. enterprise가 명사네요. 맞습니까? useful은 형용사고, innermostly는 부사지. 답은 찾았는데 뭘. 됐어요? 해석해볼까? One you will probably not be able to do. 자,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자,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is to arrive. 자, 이렇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뭐에 도달하는 거야? 다 빼버려. understanding. 이해에 도달하는 겁니다. 됐어요? 어떤 이해? The subject matter. 자,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이 아마도 잘 할 수 없는 것은 that 이하의 subject matter, 그 주제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겁니다. 라는 문장이야. 그죠? 이런 주제라는 것은, 자, all the aspects of the concept, 모든 그 개념의 측면을 다 흡족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개념에 도달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든지 너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개념에 대해서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게 도달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문장을 다 빼버리니까 좋아. 이 F부터 여기 이 문장을 다 빼버리고 S에 목적 걸린 거 언더스탠 하나만 찾으면 되지. 쉽게 해석할게요. 봐. 문장 구조만 보여주고 다시 해줄까? What 이하는, What은 to arrive, 도달하는 겁니다. 뭐에? 이해에 도달하는 겁니다. 어떤 이해냐? 이 subject matter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주제라는 것은 어떻게? 자, 모든 개념에 적합한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The study of time. 시간은요? 자, 이렇게 볼 때, 이거 컴마 컴마지? 안 해도 돼. 이렇게 볼 때 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모험적인 작업이네요. 아, 그렇지. 시간을, 이 은유적인 표현에, 이 시간의 은유적인 표현을 여러분이 개념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시간이란? 그렇지.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개념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획기적인 일입니다. 라는 문장이잖아요. 됐지? 그 해석만 보고 여러분 이해가 안 돼. 해석을 써놔도. 한글이 이해가 안 돼. 한글이. 그래서 영어로 이해한 게 더 빨라요. 자, 해석합니다. 전반적인 문장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겠죠? 메인월드를 보고 가는 거예요. 메인월드를. 자, 일단 what절이 주어가 되려면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다. 당신이, 자, 빼버려. be, 자, will이니까, 자, be able to도 뭐야? can이죠? 그죠? 자, 조동사, 조동사는 못 쓰니까 어떻게? be able to를 쓴 거죠? 조동사 뒤에 부정 썼죠? 부사 앞에 썼죠? 어떤 형태가 나온 적 있어? will probably not be able to. 두가 동사네. you do. what you do.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what you do요. 근데 not이 있으니까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자, is to arrive. 도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to arrive는 지금 보호를 물어보는 거지? 뭔가 하는 것 하니까 무슨 용법? 까불고 있어. 명사적인 용법이지. 뭔가 하는 것이면 명사적인 용법이야. 알겠어요? 이 문장 해석하면 어려워. 하지 마. 여기서부터가 뭐?
이해에 도달하는 거다. 알겠죠? 무슨 이해야? 이건 다 막 형용사잖아. 내가 그랬지. 형용사가 많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내 배울 때는요, 형용사 순서도 나왔어요. 크나모 색소재였고, 크기, 나이, 모양, 색깔, 소속, 재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계약은 어떻게? 질식을 요한다. 했죠? 자, 빼버리니까요. 이런 주제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자, 이 주제라는 것은, 여기 봅시다. Do full justice to, 밑줄. 일단은 subject matter가 주어기 때문에 do가 아니라 does로 가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do full justice to는 흡족해 하다, 만족해 하다, 만족히 먹다,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봐봐. All aspects of the concept이죠. 자, 모든 개념의 이런, 모든 개념을 어떻게? 흡족이 먹는 게 이해하다죠? 이해하는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어? 자, 거기는 좀 다르게 써놨죠. 모든 개념의 면에 대한 어떻게 justice. 뭐라고 써놨어요? 정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한글을 번역하다 보니까 나의 국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무슨 문장인지 알겠죠? 영어로 읽어보니까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이해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떤 이해? 그런 주제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뭐?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게끔 그 주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The study of time 나왔죠? 그러면 시간이라는 건 이게 주어야. 시간이라는 거. 심지어 뭡니까? 자, 이런 거야. Within the limits of the metaphorical concept. 은유적인 이런 개념. 어떤 개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개념 속에서의 한계가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이거지. 됐어요? It's a enterprise.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모험적인 작업입니다. 자, 4번은 언을 봤으니까 enterprise가 나왔죠? 자, 형용사 나왔죠? 형용사 꾸밀라고 뭐 나왔다? 부사 나오는 문장이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정리하세요.